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50% 감축하는 내용의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시는 우선 내년부터 서울시청사와 구청, 산하기관의 일회용품 사용과 반입을 금지합니다. 야구장과 극장, 장례식장 등에는 일회용 사용을 억제하도록 했습니다. 또 단독주택 지역에는 오는 2020년까지 아파트처럼 특정 요일에 폐비닐만 분리배출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도입합니다. 이미 활용된 일회용품은 수거와 선별 시스템을 확대해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.